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장삼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장삼범님께서는, 현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정말 무서운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호호호호. 아니, 목소리가 이거 엄청나신데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혹시, 만화 캐릭터나 이런 거 하나 해주실 수 그러면 있나요? 우리 귀족님들 남도일 성대모사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누구 성대모사요? 남도일. 남도일? 슛! 아리오 브레온 베스님, 이번 사건의 범인인 궤도키드예요. 궤도키드는 1번 한풍구를 통해 4번 한풍구로 나올 거예요. 그곳에 모든 경찰 인원을 배치해 주세요.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와, 오, 딱 목소리가, 딱 네. 뭔가 성우 느낌이 나요. 그냥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난리 났네. 이야, 원래 근데 저 얘기는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성우 쪽을 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네. 예전에 녹음 일 조금 했었어요. 계속 하셔도 될것 같은데. 벌이가 조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암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장삼범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쯤 이제 집으로 가다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많이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 또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이 돌비님 라디오 되게 팬이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차에서 돌비님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스라님 목소리랑. 네, 그래서 한번 돌비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또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목소리가 떨려오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트라우마가 네.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엄청 잘 눌리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일반인들 분들처럼 막 누워서 자다가 가위가 눌리는 편이 아니었고, 막 아침에 학교 가다가도 가위가 눌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막 가위가 눌리는 편인데, 예? 네, 실제로 그냥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차 위에 막그 사람 형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 상태로 몸이 멈춰가지고 엄마. 말을 못하고 이제 막 속으로 계속 이러면서 막그 가위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인데 학생 때 특히 좀 그게 너무 심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친구랑 제가 한 오후 8시쯤인가 만나서 술을 한잔 먹었어요. 술을 먹다가 시간도 조금 지나고 해가지고 한 11시 반쯤 넘어가지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또 약속 가볼게 하고 이제 저랑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고 이제 계산하고 내릴 때쯤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택시 미터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말도 달리고. 네네, 맞아요. 알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그때가 한 12시 정각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서 친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너잘 갔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친구도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던 아파트 구조가 이제 큰 입구가 하나 있고 이제 각각 동별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다 와가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다가 동 앞에 도착할 때쯤 전화를 끊는데 그때쯤 핸드폰을 보는데 그때도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분명 택시에 내릴 때도 분명히 12시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막 긴장감도 막 들고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건 느꼈는데 일단 집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저희 아파트가 12층이 최고층인 아파트예요. 네, 근데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걸 쳐다보다가 그 우편물을 가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편물 하나 들고 이제 핸드폰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그때도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제가 물론 술 기운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또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는 또 이제 또 도착하면 띵 소리 나고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엘리베이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소리마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이제 타려고 이제 문 열려갖고 앞에서 서 있는데 아 이거 뭐 타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런 느낌으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받침을 누르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이 거울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저희 집이 10층인데 이제 10층을 뚝 누르고 오른쪽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왼쪽을 딱 쳐다봤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을 딱 쳐다보고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이제 또 혼자 풀려고 끄끄거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층이 올라가는 건 보이잖아요, 표시가. 예. 1층, 2층, 3층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갑자기 가위가 눌린 걸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 왼쪽 거울을 쳐다봤잖아요. 그럼 왼쪽 거울도 분명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거울 안에 제가 앞을 보고 있더라고요. 층 올라가는 걸 이렇게 고개를 슬금슬금 올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1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딱 하니까 갑자기 저를 쓱 돌아보더니 씩 웃고는 그때 가위가 딱 풀린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낮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놀라진 않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가서 또 혼자 손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이런 느낌이 들면 집에 안 들어가고 사우나나 이런 곳을 가서 자요, 그냥. 또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예. 그리고 특히 밤에는 좀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사우나를 갈까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특성상 열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열림을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시간이 초과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퉁 닫히면서 10층을 눌러놔서 그런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뛰자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4층에서 띵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냥 훅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심장이 한 번 더 멎을 뻔하고 눈을 감고 그냥 닫힌 버튼 막 계속 막 눌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부셔져라 막 타타타닥도 눌러가지고 문을 다시 닫고 다시 10층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제 띵 1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고 문이 슥 열려야 되는데 이게 덜컹 덜컹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문이 밑에 뭐가 걸렸는지. 예. 그래서 이거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기운이 되게 갑자기 확 오면서 긴장이 돼가지고 막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혼자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구조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 비상계단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좀 넓게 된 쪽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쪽문을 들어가면 이제 복도 형식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바로 정면 옆집이 저희 집이죠. 저희 집인데 이제 걸음으로 따지면 한 7걸음에서 6걸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 이거 내리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뚜둥 뚜둥 하면서 또 닫히는 거예요. 갑자기 쿵쿵쿵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막 열림을 엄청 눌러가지고 겨우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뛰자라고 하고 급하게 뛰려고 한 발을 딱 내딛었는데 갑자기 11층 그 바로 엘리베이터 옆이 비상계단이잖아요. 예. 네, 거기 11층에서 갑자기 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톡 톡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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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려오는데 11층에서 10층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100%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막 뛰어 가지고 비밀번호를 치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가 네 자리인데 제가 이미 공포에 너무 질려 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띠띠띠띠띠 했더니 띠띠띠띠띠 하고 불이 한 번 확 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뒤에서 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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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제 왼쪽 귀 쪽으로. 예.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건 열어야지 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제 왼손으로 제 한 손가락을
다 움켜쥔 다음에 이 한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띠리리 하고 열리자마자 문 바로 당기면서 그 좁은 틈으로 얼굴 막 쓸릴 정도로 해가지고 막 몸을 짓 이겨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TV가 저희 집은 입구 바로 들어가면 거실이라가지고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를 보고 안심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족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안심되면서 이제 문이 뒤에서 이렇게 스르륵 닫히길래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문고리를 잡아갖고 슥 닫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닫히다가 이제 다 닫힐 때쯤 되면서 갑자기 그냥 제 왼쪽 귀에다가 아 놓쳤다 이런 소리가 그냥 바로 왼쪽 귀를 통해서 오른쪽 귀로 탁 나가는 거예요.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거 에코 넣으신 거죠? 자체적으로. 네.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눈 뒤집고 바로 쓰러져가지고 신발장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니까 엄마가 막 아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면서 뛰어오셨는데 와. 사실 그때 조금 지리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기억이 저는 그 너무 아직까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떨고 계시네. 아, 네. 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사실 그 평생 트라우마로 조금 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와. 근데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신 적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이제 얼굴도 빨개지고 막 손도 발도 떠니까 거의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 말고 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장산범님 이야기 듣기로는 네네. 이 정도면 가위를 눌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뭔가 귀신을 느끼거나 보는 분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그거와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무렵에 예. 이제 막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노는데 그 보살집 같은 집들이 가끔 집집 사이에 하나씩 깨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웬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보고 너는 쎄도 키가 너무 쎄다고 막 저한테 호통을 엄청 치신 적이 있어요. 어찌 우리 장군님보다 쎈다고 막 하면서. 오.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위 눌림 현상이라는 게 네네. 자면서 눌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예. 그러니까 학교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또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나와서 바로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할 때쯤 탁 엎드렸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책상에는 책상 밑에 바로 서랍이잖아요. 저희 책상 서랍. 네. 거기서 이제 손이 이렇게 슥 나와가지고 제 다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그 서랍 바로 밑에서 얼굴이 갑자기 훅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싹 가려져가지고 얼굴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리고 그 형체들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한창 제일 많이 눌릴 때는 아버지가 그걸 사주셨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실에 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릴 수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예. 네,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잘 자라고 하시면서 문을 닫으시는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위가 딱 오기 직전의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예. 제 주변이 잠깐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당연히 버튼을 눌렀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문을 닫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왜 그래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다시 다행히 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심하면서 제가 이 버튼을 모르고 놓친 거예요. 예.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괜찮아 하고 이제 이 버튼을 딱 놓쳤는데 그래 자 하고 이제 엄마가 문을 쓱 닫는데 그 문 뒤에 서 있는 거죠. 와, 그래갖고 그때도 한창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아니 그러면 그 문을 여셨을 때는 문 뒤에 가려져 있다가 어머니가 자면서 문 닫아버리니까 이제 보였던 거네? 네, 그러니까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네. 제가 이거 스위치를 놓치자마자 그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산범님께서는 네. 내가 귀신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느끼시나요? 네. 아니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일종의 가위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 피곤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도 한참 운동하고 있었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는 것보다는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어허, 많이 감적으로 예. 네, 가끔 집안에 돌아다닐 때도 갑자기 그냥 싸하게 소름 돋을 때가 가끔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방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분명히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이제 막 사운드 플레이가 필요한 게임을 하는 와중에는 막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까지 같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막 계속 밖에서 거실에서 막 누가 막 우당탕탕 뛰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러면 근데, 어릴 적에 겪었던 이 얘기 말고도 또 이야기가 네. 있으실까요? 네, 그 이거는 낮에 겪었던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쪽문으로 이렇게 탁 나왔는데 쪽문에서 나오자마자 비상계단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U자형으로. 근데 그 딱 U자 딱 끝나는 부분에 다리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슥 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실까 하고 이제 또 어린 마음에 다가가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개고 그 팔을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머리를 확 받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살짝 흔들면서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혹시 몇 호 사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쪽문을 지나가지고 11층에서. 예.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셔서 그래요 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저는 이제 다시 11층에서 10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터벅터벅터벅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 저 두 분이 가는 게 보이는데 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야. 분명 걸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아파트 복도가 복도형 아파트는 그 되게 많이 울려가지고 작은 발소리도 다 들릴 정도예요. 예. 근데 발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다시 또 비밀번호 조심스럽게 눌러가지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서 엄마 나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한 번 안 가본 적도 있고. 아 귀신 보시는 거네 이 정도면.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항상 그 얼굴은 기억이 절대 못해요. 맞아요. 원래 귀신 네. 보면요 얼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절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도 그냥 간헐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믿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맨정신에 보신 건데.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진짜 청소년 시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아 지금도 가위는 눌리는 편인데 예. 지금은 이제. 일상 생활을 하다 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잠깐 혼자 또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요즘은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무드등을 켜고 잠을 자는데 네. 무드등이 이렇게 방을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져요. 무드등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무드등까지 잠깐 어두워져가지고 귀에 막 이상한 소리들도 가끔 들릴 때도 있고 뭐 그냥 가끔 재밌지 뭐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가끔. 그러면 장산범님 네네네 일단은 지금 현직으로는 엘리베이터 이제 수리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리기사를 하시면서 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들었던 그런 뭐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이게 무서운 건 아닌데 예.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금기시하는 말이 있어요. 오? 이거는 그 모든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하시는 말인데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업무가 이제 엘리베이터 점검을 진행을 하고 고장 신고를 받으면 그걸 출동을 나가가지고 이제 고장 처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해요. 네. 근데 이제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점검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시나 7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오후에. 오후 항상 그 시간대까지 일을 하는데 그 오후 2, 3시까지 고장이 안 났는데 이제 옆에 있는 기사가 야 오늘 고장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날 끝이에요. 왜요? 그때부터 갑자기 고장이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못 가는 공포? 네 아마 엘리베이터 기사분들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신 거예요. 근데 제일... 이게 무서운 건 맞지. 진짜 무서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 입을 바로 이렇게 탁 막아요. 바로 아 안돼 이러면서 네 오늘 곧 탁 막아요. 그냥 탁 하고 그냥 바로
그리고 이거 그냥 선배분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예. 선배분의 그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현장 중에 한 곳에 불이 났대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불이 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 내부는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틈이나 이런 곳에 담배꽁초 같은 게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문틈이나 이런 곳엔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거의.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자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카 자체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이제 막 그 통화장치 비상 버튼을 누르면 그 비상 버튼이 통화장치를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업체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비상 통화장치가 마침 고장이 났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불 때문에 그 선이 끊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눌러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당하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까지는 못 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전소가 돼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한다고 공사 중이었던 엘리베이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팻말을 세워놓고 이제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선배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고장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고장 전화를 보고 이제 급하게 나가시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기사들은 그 번호를 저장해놔요. 막 어디 빌딩, 뭐 어디 어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예 어디시죠? 네 거기 갇히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저 여기 지금 갑자기 새벽에 엘리베이터 멈춰가지고 저 무서워 죽겠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전화를 끊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신고한 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불이 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일단 출동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혹시 뭐 다른 데랑 혼선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다시 또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거의 다 와가는데. 예. 근데 이제 선배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뜨거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여자분.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자기 엘리베이터 일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분은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아 뜨거워!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그냥 바로 뚝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안 걸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멍해요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멍해다. 와 이거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네요 이렇게. 저 아직도 근데 아까 그 때문에 손이 떨려가지고 자꾸. 우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화재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분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께서 네네. 전화가 온 거구나. 네, 근데 나중에 다행히 들어봤는데 그분은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전소가 됐는데 이게 밖에 겉에만 다 타버리고 안에는 이제 멀쩡해가지고 연기는 많이 마셨었는데 다행히 그 불을 보고 119분한테 누가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분은 꺼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 그때까지는 몰랐었어요 선배도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아 너무 놀랍네. 이것도 가위 이야기인데 예. 저희 막내 이모가 겪었던 이야기세요. 막내 이모가 이제 저희 둘째 사촌동생을 임신했을 때 얘기인데 네.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저희 이모가 9층에 살고 위에 10층에 또 임산부 한 분이 사셨어요. 그래갖고 또 오다 가다가 이제 막 저희 몇 개월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위에 그 부부랑 친해지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은 소식이 듣게 되셨어요. 윗집 그 임신하셨던 분이 유산을 하게 되셨다고. 근데 이모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바로 자고 있는데 바로 윗집이거든요. 근데 몸이 갑자기 안 움직이더래요. 자고 있다가. 예. 근데 이제 아기가 막 발도 차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몸을 막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한번 휘리릭 하고 굴렀다가 왼쪽으로 또 휘리릭 하고 굴렀다가 막 계속 양옆으로 계속 이모가 몸이 굴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모가 나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굴려지는 걸까 이렇게 하는데 위에집 여자분 있잖아요. 예. 네, 그 윗집 여자분 목소리로 갑자기 귀에 재밌지 너도 이러면서 이제 그 이모를 껴안고 계속 부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가 가위를 푸셨어요. 이모가 그 다음부터 그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래도 친하게 지내셨었는데 좀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지금 장산범님 첫 등장이신 거거든요 지금?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휘몰아치셨네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일단 그 꼭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일단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 동료분? 아니요 그 항상 차에 유튜브로 그 거의 일하는 내내 틀어놔요 그냥. 아하 또 찐 귀족님이시구나.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장산범님. 오늘 네네. 이야기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어차피 더 이야기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가위 이야기는 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뭉쳐가지고 한 번에 오호 맞아 200번 눌리셨다 그랬지. 알겠습니다. 오늘 장산범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하면서 이제 달달한 목소리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돌비뉴 라디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냥 좀 효과를 좀 더 더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에코 기능도 넣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너무 지금도 많이 떨리고 무섭거든요. 아하. 네, 여러분들 또 즐겁게 이야기 들으시라고 꾹 참고 열심히 말을 해봤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돌비님 라디오 다 잘 들으시고 네 잘 자요. 네. 아 해달라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웃음을 못 참는 거죠. 예,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네. 와, 이 잘 자요가 급이 다르네요. 진짜로. 이 잘 자요가 여러분들 급이 다릅니다. 이거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진짜로. 아무튼 오늘 장산범님께서 그 이제 마이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효과음도 같이 넣어주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